온라인 쇼핑이나 할까 앱을 켰는데 2020 FW 트렌드 레더 자켓 가격이 169,000원? 안 보고 질러도 될까? 무난한 걸로 가자. 오버사이즈 가을 재킷. 근데 아무리 가격이 좋으면 뭐해. 실제로 보면 싼 티 날지. 근접샷 봐도 감이 안 오고 뭘 입어도 이쁜 여리여리 서영언니 착샷뿐이라면 지금이라도 바로 매장에 달려가고 싶으시죠? 그래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 블레이저 봤던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는 안 보여줬던 부분도 꼼꼼히 체크하고요. 실제로 봐도 예쁘네요. 블랙으로 보이는 게 마음에 들고. 실용적 패션 채널 교수님 파션입니다. 옷 입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최고의 계절 가을이 시작됐잖아요. 유행템 사긴 딱인 자라 온라인 쇼핑에서 보고 매장에서 실제로 보면 어떤지 피팅룸에서 착용감까지 비교하면서 알려드릴게요. I'm a love giver, searching for glory, I'm a strong winner. 2020 FW 트렌드를 런웨이 바뀐 자라에서 구경해봐요. 여름 옷 위에 바로 입으면 가을 옷이 되는 자켓이나 무슨 아우터 같은 게 좋겠죠? 처음에 나오는 건 매년 자라에서 나오는 베이지 블레이저인데 저는 이게 금장으로 돼서 조금 저렴해 보였었는데 올해는 검정색 단추네요.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오버사이즈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단정하게 떨어지는 그런 것 같아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거 완전 발망인데? 이거 완전 타이트한 가죽 바지나 무슨 스키니한 그런 팬츠 입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스타일이 좀 너무 보여지는 거지 생활하기 편한 스타일은 아니라 패스할게요. 잠깐만 자켓 말고 또 뭐가 있지? 한번 아우터로 가볼게요. 이거 괜찮다. 이게 FW 트렌드로 레더 중에서도 약간 그 재질을 특이하게 살린 이게 어디 나왔었더라? 발망! 발망 런웨이에서도 가죽의 재질을 특이하게 가공 처리를 했던데 이것도 그냥 매끈한 가죽이 아니라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17만원이라 컬러도 예쁘고 고급스러울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하늘색. 이번 런웨이가 특히 무채색으로 도배됐는데 그래도 화사한 컬러가 있어서 반가워요. 올해 컬러가 클래식 블루라 그런지 유독 라이트한 블루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소매도 약간 동그랗게 떨어진 게 풍성하게 느껴지는 소매예요. 이것도 예쁠 것 같은데 이건 아직 사긴 좀 안 땡기고 이거 너무 특이하다. 체크 패딩 베스트? 이번에 케이프 셀린이나 발렌티노에서도 나왔었는데 이렇게 두르는 케이프 스타일도 패딩으로 나왔네요. 자, 밑으로 내려보면 파이핑 파카? 약간 우비 같은 이런 스타일의 파카도 특이하고 예쁜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퀼팅이네요. 이것도 약간 닥스 스타일의 저는 스테레오타입이 있었는데 이런 누빈 소재는 부담없이 입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특이하다. 트렌치가 줄무늬가 쫙 있어서 앞과 뒤가 다른. 집에만 있는데 왜 이렇게 옷이 사고 싶냐. 케이프. 이런 케이프. 이건 재질이 좀 많이 바느질하는 데가 좀 많이 울어서 이런 건 잘못하면 후줄근해 보여. 좀 단정한 느낌이나 고급스러운 느낌이 없어서 그것도 패스하고요. 이거는 패딩 케이프? 이거 어떤 모양인가? 이것도 힘이 없어서 축 늘어지기 때문에 주머니 부분이 울죠? 실제로 보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사는 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매장에 가서 사는 주의라 이렇게 온라인 쇼핑이 감이 안 와요. 실패도 많이 하고.
퀄리티가 어떨지 궁금해요. 이제 실제로 보니까 감이 확 오죠? 실제로 보니까 예쁘다. 일단 야상 같은 그런 트렌치 아우터도 예뻐요. 가격이 얼마였지? 가격이 89,000원. 자라. 자, 이제 공부하지 말고 느끼러 자라로 가볼까요? 자라 메인에 디테일되어 있는 걸 보면 보헤미안 룩이죠? 로맨틱한 보헤미안 룩. 이것도 FW 트렌드예요. 제가 찜했던 블라우스가 여기 있네요. 이 블라우스 실제로 보니까 예쁜데 엄청 짧은데요? 이건 생각보다 더 짧아. 근데 패턴은 예쁘고 이런 자개 모양의 단추가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쁘대요. 와우, 나이스 타이밍! 마침 설명해 주신 대로 에스니카 패턴이죠? 네, 맞아요. 에트로 느낌이 나네요. 이런 거 예쁘네요. 검정색, 회색과 하늘색 콤비네이션의 이런 맥시 드레스. 여기에 이 컬러 너무 예쁘다. 이게 제가 보기에 실크 슬립, 이거 되게 비쌌던 것 같은데 회색 청 아우터에 화이트 슈즈까지. 와, 너무 예쁘다. 이거 딱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거 예쁘고요. 오, 아우터 재킷. 제가 여름에 잘 입었던 크롭 기장의 자켓. 이것도 활용도가 좋았었는데 가을엔 글쎄. FW엔 수트 셋업이 유행이에요. 스커트로도요. 이건 좀 여름 것 같지만 좀 도톰하더라고요. 화이트 반팔인데. 이거 예쁘다. 빈티지 원피스 느낌이 들죠? 이 버튼이 고급스러워서 이게 다 가죽이고 그때 금장으로 해서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가격이 잘 찍히나? 89,000원입니다. 또 가을 유행템으로 신발에 체인 액세서리가 있는 게 여기서도 나오죠? 보이죠? 심플한 트렌치가 있고요. 이거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트렌치. 이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오간자, 니트와 오간자 같이 있는 원피스도 있습니다. 약간 원피스라고 하기에는 좀 짧을 수도 있어. 가격이, 이거 예쁜데 가격이 59,000원. 59,000원. 예쁘네요. Fur, 하네스, 리본 블라우스, 프린지, 승마 패션 등 FW 시즌 유행템을 온라인으로 또 매장에서 찾아가며 보니까 쇼핑이 또 다르지 않나요? 제 구독자 중에 트렌드라고 무조건 따라 입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계절이 바뀌어서 새로운 옷을 보는 건 참 즐거워요. 근데 너무 즐거워서 영상 만들다 온라인으로만 63만원 결제한 옷들이 내일 도착하거든요. 그 영상도 보러 와주실 거죠? 리얼웨이의 유행템을 얼마나 센스있게 일상으로 녹여낼지 실용적 패션 채널 교수님 패션과 계속 함께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 기다리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